안녕하세요, 도연언니입니다. 잦은 회식자리와 술자리로 인해 체중계에 올라가기 어려우신가요? 부쩍 바뀐 몸무게 앞자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간헐적 단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쩍 늘어난 체중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본 말일 텐데 이게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로 인한 효과가 무엇인지, 굶으면 애써 만들었던 근육의 손실만 생기는 것은 아닐지 궁금해하셨죠? 간헐적 단식이란 글자 그대로 간헐적으로 시간을 두어 단식을 해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몸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어 사용이 되고, 남은 포도당은 간이나 근육의 글리코겐이라는 물질로 전환이 되어서 저장이 되거나 지방산으로 전환되어 피하 조직에서 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쉽게 말해 글리코겐이 임시 저장용 에너지이고 지방은 장기 저장용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리코겐이라는 물질은 보통 간 무게의 4~6% 가량을 간에 저장하고 근육의 무게의 1% 가량이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보통 근육이 간보다 글리코겐 저장 비율은 낮으나 간보다 양이 훨씬 더 많으므로 글리코겐을 더 많이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리코겐은 평균 14시간 기준으로 소비가 되는데 글리코겐이 다 소진되고 나면 우리의 몸은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서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14시간의 시간을 기준으로 잡아 이 이상의 시간을 단식을 해 에너지원으로 체지방을 사용해서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검색창에 간헐적 단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흔히 발견되는 것이 16:8, 5:2 단식 방법인데요. 사실 이것은 딱 정해진 규칙은 아니고 16시간 이상의 시간을 단식해서 글리코겐을 다 소진시킨 뒤 지방을 소비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들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먼저 16:8 방법이란 16시간을 단식하고 8시간 안에 섭취하는 방법을 말하며, 5:2 방법이란 5일을 먹고 2일을 단식하는 방법입니다. 16:8 방법에서 16시간을 단식하면 앞서 말했던 평균 14시간 동안 우리의 몸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다 소진이 되고 남은 2시간 동안 지방을 사용해서 지방을 없애고 또 8시간 동안 섭취를 해 다시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5:2 단식은 5일을 단식하면 이틀을 굶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굶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연속으로는 이틀을 굶는 것이 아닌 주 7일 중 이틀을 굶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화요일, 토요일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월요일 마지막 식사를 6시에 하셨으면 화요일 6시까지 24시간 단식하는 것이므로 결국 간단하게 단식날 아침 점심 굶고 저녁을 드시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사람마다 글리코겐 저장량이 다르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진행하실 때 체중 감량 효과가 없거나 적은 것 같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단식의 시간을 늘려서 지방을 소비하는 시간을 늘리시거나 단식 중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할 시 체내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고갈되는 시간이 빨라져 14시간보다 일찍 저장된 글리코겐을 소비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16:8 방법에서 평균 14시간 안에 글리코겐이 소비가 되었는데 근력 운동을 함으로써 더 빨리 글리코겐을 고갈시키면 원래 지방 대사를 했던 2시간보다 긴 시간을 하게 되어 더 많은 지방을 소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몸은 24시간 공복 상태가 넘어가면 갑상선이라는 곳에서 대사율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식은 24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비만, 그리고 비만과 관련된 각종 질병, 당뇨와 암 같은 만성질병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하고 대사장애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또 간헐적 단식을 계속 지속하게 될 시 우리의 몸은 점점 에너지원으로서 탄수화물을 쓰는 몸에서 지방을 쓰는 몸으로 변화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고 하니 더 살이 안 찌고 건강한 몸이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흔히 간헐적 단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단식 시간 후에 섭취 시간에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6:8 방법에서 16시간 동안 단식을 했으니 8시간 동안 마음껏 먹자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단식 시 글리코겐이 다 소비된 후 지방을 사용한 양보다 그 다음 8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더 많은 탄수화물 양을 먹는다면 우리의 몸은 인슐린 수치를 자극하여 더 많은 지방을 형성할 수 있고, 당연히 소비된 양보다 더
더 많은 지방에 저장될 테니 결과적으로 살이 빠지지 않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식 시간 외 섭취 시간에도 음식을 절제해서 드셔야 합니다. 16대 8 방법에서 섭취에는 보통 두 끼의 저탄수화물 식사, 한 끼의 단백질 위주의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5대 2 방법에서 단식 날 섭취하시는 탄수화물 양은 70g 이하, 총 칼로리는 500g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저혈당이 생겨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단열적 단식을 진행하는 동안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짜증이나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은 진행함에 따라 서서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단열적 단식이라는 방법은 우리의 몸의 에너지 소비 원리를 이용해 체지방을 감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몸은 에너지원을 생성하기 위해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성장 호르몬은 근압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지만 동시에 에너지원을 생성하기 위해 지방과 함께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화 호르몬이므로 근육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방식보다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간헐적 단식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흔히 소금 안 먹고 하루 한 끼 먹고 TV에서 마른 연예인이 그렇게 한다고 또 따라해서 고구마, 닭가슴살 조금 먹고 과일 조각 한두 개 집어먹고 배고픔 참고 죽을 것처럼 1-2주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몸을 관리한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굶어서 배고픔에 죽을 것 같고 살이랑 근육이랑 다 빼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빈약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닌 날씬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만드는 것으로 목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이상 도연언니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